아니야.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봐. 한 세 번 정도 뒤집으면 나올 수 있어. 리얼. 아, 왼쪽을 눌러버렸어. 어, 제발 이 자식아. 나중에 이러고 있는데 2-6은 락커의 번호가 아닌 이런 걸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이제 야, 이걸 처음부터 다시 다 여는 거는 되게 아주 비효율적인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키님 지금 하나하나 눌러보고 있든 아주 비효율...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아주 비효율적인데? 우리가 조사 안 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조사 안 한 거. 뭔가 오이 오이 있지? 난 쉬운 녀석이 아니라고. 대체 뭘 할 수 있지? 푸딩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도 다 했단 말이지?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 곳에 아이템이 없어. 어? 오케이 했누. 지금 내가 어떻게 얻었어요? 이걸 조사를 해봤 안 했다고? 응? 난 100% 조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도 조사했던 것 같은데. 이걸 둘 다 눈치 못 챘어. 부셔. 안 돼? 아니 그럼 안 되지. 개비스. 그 강한 충격을 무슬, 지금 어디다 줘야 되지? 부술 거? 부술 거? 부술 게 있었나? 기계는 두드리면 고쳐진다? 싸우라는 건가? 진짜로? 추격전의 조건 그럴 수도 있겠다. 자물쇠 부셔. 아, 안 돼. 그래, 잘못 부수면은 아예 열 수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부술 거. 아, 저 소화기? 또 아니고. 부술 거. 야, 다 들어와. 뭐 부셔줄까? 부술 걸 갖고 와줘. 뚝배기라도 부셔줘!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걸로! 부술 거? 부술 거? 창문? 창문을 깨서 어째요? 창문 깨서 간 후. 거기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귀신 뚝배기 깨자고?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야. 근데 저 아이템을 얻은 이후로 귀신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죠? 나와! 나와! 아 근데 아까 2층에 그 뭐야 뭘 가도 뭐가 딱히 없었단 말이지? 단단 뭔가 부술 게 뭐가 있을까? TV? TV? 부술 거라니까. 아, 안 되는구나. 그래. 어? 야, 미친 개또라이 저거. 와, 거기서 나. 왜 저기서 나와? 야, 거기서 나타나면은 진짜 너는 진짜 양심이 없다, 야. 어, 깜짝아. 이리로 와요. 어? 아, 갇혔다. 어떡해. 재밌게 노네. 재밌어 아주 재밌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꼬부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소화기 한번 써보고 싶다. 쓰러 가야겠는데 어디였더라? 여긴가? 어디였, 아니네 어디였죠? 안 들어가지네. 여긴가? 거기에 아니네. 여기 아까 팍 했던데 여긴가? 어? 아, 야 잠깐만 늦었어. 아 이런. 다시 갔다 와야지 뭐. 그렇죠 뭐. 뭐야 이거 시간 지나도 사라지네. 아 그러네요.
그러면 계속 뺑뺑이 돌면 되겠다. 뭐.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좀 리얼 창문이었누. 진짜 미영님, 네, 어서해요. 어서 오세요. 방범 장치 카드 키는 부장이 관리하도록 사물함에 보관해 둘 것. 장난하니? 그 사물함. 저걸 본 다음에? 저걸 본 다음에 2-6을 보면 짜잔하고? 화낸다. 욕할 거야. 짜잔! 짜잔! 욕한다 했다. 오로지 정보만을 얻기 위한 장소였어. 심지어. 과연. 짜잔! 하고 있을 것인가? 욕한다 했어, 정말. 욕, 야, 이 짜잔! 씨! 야발! 야발, 이 자식! 진짜 짜잔, 진짜 짜잔이었다. 내가 준비한 선물은 마음에 드니? 야발! 너를 위해 준비했어.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오케이. 아, 서프라이즈. 분수장치의 기계다. 뚜껑은 열려 있고. 사무소 열쇠 사용했다. 좋아요. 휴게실 열쇠를 발견했다. 좋아, 있었군. 다른 곳에 연결되나 시도해볼까? 소리가 안 나는군. 전화기 자체가 고장난 것 같아. 뭔가 다른 게 없을까? 다른 거. 너도 트위터 하려고? 다른 거! 어허. 이건 제대로 작동하는군. 주소록에 있는 연락처는... 경찰서로 해. 네? 아니었네. 연락처는 카나모리로군. 메일을 제때 읽을진 모르지만 보내두는 편이 좋겠지. 카나모리에게 구 카나모리 병원에서 메일을 보낸다. 긴급사태다. 카가를 습격한 괴이가 병원까지 쫓아왔다. 사람을 데리고 구하러 와다오. 기리사키. 자,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군. 이제 뭘 하면 될까요? 휴게실 열쇠를 얻었으니까 휴게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0년 관련 책이 많군.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겠군. 구조가 올 때까지 버티지 못한다. 이쯤에서 일단 이 사건을 되돌아보도록 할까?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을 터. 의외로 잘 도망다닐 것 같은데? 그니까. 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지. 이번 괴이 사건 애초에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비슷한 존재. 그래, 사안이다. 카가의 증언과 괴물의 특이점을 생각하면 이번 경우는 사안의 특징들과 맞아떨어진다. 허나 놈은 내가 알고 있는 사안과 조금 다르다. 사안이란 눈빛이나 시선에 깃든 힘이 재앙을 일으킨다는 예로부터 전해진 민간 전승이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친 저 괴물은 존재 자체가 사안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칼카가 말한 타카기 겐지가 과거에 만났다던 사안의 남자는 저 괴물과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얘기했던 게 여기 나와버리네요. 여기서? 여기서 이 썰이? 아, 그 막다고 해줘! 아주 재밌을 거란 말이야. 방금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셨단 말이야. 아주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아니. 타카기가 만난 남자는 북유럽에 있었다. 이 나라가 아니야. 만난 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연령이나 육체적으로 봐도 저 괴물과 남아도 다른 존재겠지. 사안은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민간 전생. 천년 전부터 전해져 온다고도 한다. 저주는 흔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부터 사안에 대항하는 액막이나 부적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만들어왔다. 또한 사안은 더러움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다고 전해진다.
침, 혈액, 배설물, 오물. 어떤 지방에서는 하반신을 연상시키는 동작만으로도 사안에게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더 있다. 내가 갈 때까지 카가가 공격받지 않았던 이유. 이 사실들의 근거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그래, 공격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놈은 그 장소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다. 왜냐하면 장소 화장실이 더러우니까. 그래, 카가가 있던 장소야. 병원이 폐허이기에 그 장소 냄새가 심했다. 즉 우연히도 카가가 몸을 숨긴 곳이 화장실이었던 덕에 목숨을 건졌다는 말이다. 대충 생략이 정리되기 시작했군. 지금까지는 로직에서 사안에게 통할 방법을 떠올려볼까? 내가 취해야 할 행동, 그리고 대응책은? 더러운 걸로 격퇴! 위험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다. 라기보단 그 방법밖에 없다는 느낌이군. 안뜰의 분수장치, 그걸 써볼까? 물탱크 안에 오물을 넣어 안뜰로 놓으면 유일하는 거다. 그러기엔 여러 준비가 필요하겠군. 일단 오물을 찾아볼까? 아까 그 썩은 물이 그래서 있었구나. 만날 때마다 침 퇴퇴 뱉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아우, 우리 사한씨 깔끔한 걸 좋아하셨구나. 또 깔끔 엄청 떠네. 우통 다 벗고 다니면서. 뭔가 굉장히 뭔가 무섭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아인데. 그니까. 어? 뭐야? 뭐 어서 튀어나오게. 어? 어? 저건? 야, 이젠 귀엽다, 야. 저건 별로? 아까 소화기가 어딨었지? 아까 그 짜잔! 이게 생각나가지고. 그 2층가에 있었나요, 혹시? 아, 2층이었나? 저도 헷갈려요, 지금. 뭐야, 아, 여기 또 있네. 아, 그러네요. 아까 누가 소화기 쓰고 싶은 거, 쓰는 거 보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하. 아니, 채팅창에서도 올라와가지고. 아,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어디 있었나요? 일로 와봐, 일단. 한 바퀴 돌고 가게. 소화기 쓰는 거 보여드리고 만다, 내가. 소화기를 찾아라. 근데 어디야, 그 전에 시간 타임아웃 하면 야, 잠깐만, 어떡하지? 나. 어이씨. 응? 머리 가려웠어. 아. 아. 중요하죠. 아, 아, 이게 타임아웃으로 가는 거 자꾸. 타임아웃. 아, 턱이 어디 있는데? 타임아웃. 리타이어 당했어, 이런 젠장.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아, 있었네. 여기 있다. 아.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I remember.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억했다. 너 와, 오면 이제 큰일 났다. 아주 그냥 소화기로 그냥 머리통 후려쳐버릴 거야. 어? 가루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은 그 화장실에 있던 썩은 물 그거를 어떻게 들고 가지? 를 그냥 알아서 들고 가려나? 자, 휴게실 열쇠를 내가 얻었잖아. 휴게실을 가봐야겠다. 아, 그러면 그쵸.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걸 안 갔네요. 휴게실이 어딘데? 그니까 유일하게 잠겨있던 문이 하나. 그게 어딘데? 휴게실이 어딘데? 왼쪽 가면 아니 오른쪽이구나. 참 왼쪽이래. 쪽기 문. 저거 원장실이었잖아 아까. 그렇네. 잠깐만 어디였지? 아까 하나 더 잠긴 문이 있었. 여기는 아까 아 이 아, 밑에 많아. 밑에 하나 있었다. 아. 어? 밸브 핸들. 분수에. 분수에다가 쓸 수 있을 것 같죠? 담배는 안 핀다. 그러고 2층 가서 그러면 썩은 물을 조사를 해보자. 그럽시다. 그러고 혹시 몰라요. 썩은 물 조사한 다음에 어딘가 조사하면 또 짜란 하고 나올지도 맞아, 몰라요. 맞아.
또저 괴이가 우리를 위해 짜란 하고 준비해 줄 거야. 그러면 이건 쓸만해 보이는군. 다음에 용기라도 찾아볼까? 그래, 용기를 어디서 찾아야 될것 같았어. 허이, 기리사키 어떻게 된 거야? 깜깜해졌잖아. 네가 나와서 뛰던가.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아주 그냥. 너 휴지에서 휴지 다 빼고 쓰면 안 돼? 그러게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컵 그 휴게실은 뭐 컵 같은 거 없었는데. 그니까. 어? 여기 아! 이거 소변통. 썩은 물에 담을 건 이걸로 됐나? 아, 좋아요. 잠깐만, 점점 괴이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더러운 거 싫어한다는데. 저거 뒤집어 쓰는 거죠, 쟤 이제. 오우야. 오우. 뭔가 노란색이 뭔가 차올랐어. 홀리 쉣. 뭔가 미안하다, 야. 뭔가 애한테 미안해지기 시작했어. 오우. 대엄. 진짜로 하는 거야? 진짜로 할 거야? 가자. 이거 어디서 쓰는 거지, 근데? 어디다 채우는 데가 있겠죠? 저 기계에 채우거나? 어허. 아, 여기. 아, 괴이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내가 살라면 해야지. 아니, 방법이. 이걸로 준비됐군. 아. 뭐야? 어? 그 대사 한마디도 안 할 겁 나타나지 마쇼. 예? 방금 치킨이 으음 하면서 목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사를 한마디도 안 할 거면은 나오질 마쇼 이 양반아. 저런 곳에서 뭐냐 이건. 설마 아. 이것이 최면인가? 아!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서둘러 대처하지 않으면. 1분! 아니, 뭐 어떻게 대처를 어디 가서 뭐를 카가시한테 가서 한 대 때려달라고 그럴까? 아니 이거 잠 깨워달라고.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지지가 않는데? 아무데도 못 들어가는데요? 뭐지? 잡지 보신? 잡지에 집중하면 모든 그러니까 소리가 뭐에든, 안 들릴 거야. 뭐에든 집중하면 아니, 소화전도 안 가지니까 그렇죠. 뭐지? 어디로 들어가지지가 않는데. 진짜 그 소화전 알람 울리면은 시끄럽나? 이건 어떠냐? 귀가 울리는군. 오케이, 들어와. 이리 와. 야, 좀 뭐 떨어질 거면 좀 조심히 떨어져, 이 친구야. 아구. 잔재 좀 다 부린 건가? 이렇게나 어두운 밤이다. 네 얼굴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아. 아파. 산 위험도 A. A? 고. 고? 어떻게 싸워 이거? 패턴을 파악해야 될 텐데.
아. 아 미친. 왜 산이 이런 거 또 할 수 있어요? 너 마법사야? 산이 산이라는 존재가. 익스펙토 패트론. 아니 산이라는 존재가. 아니 익스펙토 패트론이면 우리가 더 하면 안 되지. 아 뭐야? 아. 아 잠깐만 얘를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일로 와봐. 누구? 어? 순간 이동했어. 어디 갔어? 아! 아 이거 봐. 왜 그렇게 우당탕. 잠깐만 아 뭐야 이거 끝날 때까지. 아! 와 써야겠다. 아까 그 패턴일 때 여길로 끌어들여야겠네. 그러네요. 저건 그냥 알아서 피해야 되고. 하나가 꼭 일로 오냐? 귀찮게. 아, HP 다시 찼다. 그거 이렇게 와도 사라질 거잖아. 그러겠죠. 여기 사라졌다. 아! 다시 여기. 제발! 됐다! 오 예스! 오 됐다! 나이스. 어떠냐? 썩은 소변통에 들어있던 썩은 물의 맛이 이 자식아. 어우야. 어떠냐?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엎드려. 아 히무로시 맛있어. 와가지고 막타치네. 오! 괜찮나? 미안. 고맙다. 간발에 서로 늦지 않은 것 같군. 너는 죽은 건가? 그래, 아마도. 그는 저 좀 주시죠. 결과는 어땠나? 덕국입니다. 괴이를 유발시키는 기술을 확립했습니다. 훌륭해. 그럼 최종 단계로 진행하지. 저기 대체 어떤 계획이신지. 자네가 알 필요는 없네. 너무하네. 저 같이 일하는 사람끼린 좀 그러니까. 알고 하지. 그럼 공유 좀 해주지.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그니까 너무하네 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왔을 때는 괴인은 이미 소멸. 이렇다 할 흔적도 전혀 없었고.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야. 잠시 눈을 뗀 순간에 사라졌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리 멸할 세우지 마라.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걸로 충분하잖아. 뭐 상관없지만. 그런데 키리사키, 결국 그놈은 뭐였던 거냐? 그래 맞아, 나도 알고 싶다고. 내 나름의 견해이긴 하다만 아마도 옳은 사람의 한 종류겠지. 옳은 사람? 원래 인간이던 괴이다. 멧돼지가 산을 내려와 돼지가 된 것처럼 인간이 산을 올려서 자연으로 돌아간 모습이라고 전해진다. 산은 상상 이상으로 무섭다. 기상악화, 조난, 동물,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 인간? 카가, 오랜만에 산에 갔더니 개방적인 기분이 들지 않았나? 오, 텐션이 엄청 올라갔었지. 그건 일종의 경계선을 넘으려 해서 그런 것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인간일수록 산에서 껍질이 벗겨지기 쉽지.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부근에 건물 같은 게 있다면 문제없다. 단, 순도 100%의 자연은 안 돼.
미쳐버리는 거다. 아니, 야생으로 돌아간다고 해야겠지. 순수한 산의 기운을 맞아버리면 상식이나 윤리성이 붕괴된다. 그대로 죽는다면 문제는 없지. 허나 어중간하게 살아남으면 그 끝은 비참할 것이다. 그게 옳은 사람이라는 건가? 올라간다. 즉, 인간보다 한 단계 위의 존재가 된다는 거. 옳은 사람은 산에서 사로잡힌 인간의 말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기약 없는 바람을 아는 채로 정처 없이 산에 떠돌지. 그러면 그 눈은 뭐였던 거지? 너도 봤을 거 아니야. 옳은 사람이라는 건 사안인가? 솔직히 상상하고 싶지 않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이런 것이겠지. 산에서 버려진 갓난아이가 그대로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 버림받은 일로 인한 증오가 사안을 품게 했다. 소름이 돋는구만. 그런 거한테 쫓기고 있었던 건가? 어찌됐든 이걸로 해결된 거군. 치유씨, 교훈으로 삼아둬라.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럼 이야기는 끝났어? 그럼 나 밥 먹으러 갈래. 희나짱 무관심하구만. 희나, 오늘은 비싼 거 먹자. 원하는 곳에 데려가 줄게. 어? 진짜로? 그래, 당연하지. 나한텐 신세를 졌으니. 아싸, 나이스. 어이, 그럴 거면 나도 내려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응? 원래 그럴 생각이었는데 네가 쏘는 거니까 말이야. 에? 나이스. 당연하지, 너한테는 신세를 졌으니까. 나쁜 의미로 말이다. 아니, 좀 기다려봐. 이번 달엔 진짜로 사정이. 좋아, 그럼 가자. 가자. 아주 나이스. 기다려달라니까. 비싼 거 먹으러 가자고. 안 된다고. 응? 이것도 뭐야? 용서 없이 처먹어대고 말이야. 특히나 좀 엄청나게 먹더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거냐고. 너무 걱정 마세요, 카가 선배님. 어세가와. 우리들에겐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울어도 언젠간 빛날 겁니다. 다시 대특종을 잡아보자고요. 우리들 같은 바보는 계속 달리는 것밖에 못하니까요. 그렇구만. 이 새끼 잘도 혼자서 쳐 도망갔겠다. 으아, 봐주시기로 했잖습니까. 언제? 아무도 그런 말 한 적 없다. 제 2장 엔드.